2019년 SBS 최고의 화제자, 아, 히스토리 코믹 수사고 열혈 사제의 뜨거운 주인공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뉴스가 뉴스의 90%가 예를 사제야. 근데 실제로 뵈니까 사자 같은 거죠. 사자는 근데 진짜 크죠. 아 그죠. 아니 이제 오늘 좀 조심해야 돼. 오늘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예능 신생아기 때문에 아. 뭐가 나올지 몰라서 영화가 아주 조심조심. 아 진짜요? 저도요. 야 근데 드라마가 잘 되니까 예능에 나왔는데 처음인데도 멘트가 살아있네. 아. 왜냐면 멘트에 기준문이 없잖아요 그냥. 오늘 가고는 우리 작품으로 인해서 그 사랑받은 또 사람들이 잘 몰랐던 그 배우분들 있잖아요. 새롭게 올라오신 분들을 예. 제가 어떻게든 잘 서포트 해가지고 이분들 돋볼 수 있게. 나신나가지 마. 형님, 네 카메라 어딘지 보고 얘기란 말이야. 낯을 엄청 가려요. 제가 미리 얘기 말씀드리면 여긴 낯가리고요. 삼천포. 네, 저기 형무기 형은 세상 소녀 감성. 진짜? 네, 여기는 초딩 마인드. 네. 여기는 중학생. 저렇게 아시면 돼요. 지금 백지영 씨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옷 이렇게 보니까 진짜 딴 사람 같다 정말. 와.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본인이 하는 연기 모든 게 또 화제고 화제 영상이 또 계속해서 지금 재생산되고 있고 뭐 패러디 영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떨려서. 아니 그렇게 미장빼기를 잘하시는데. 연기예요 연기. 떨리고 부끄럽고 울렁증 올라오고 지금. 연기하지 마. 성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극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제는 또 누가 형무가 왔어 이러다가 갑자기 또 언제는 형무가 왔어 그러고 누나 누구예요? 너무 모습이 많아가지고 제가요? 제가 막내여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형무 씨 조금 똥대로 에피소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보는 시간 있는데 형무 씨가 대신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자기 알아서 잘할 테니까 자기 리더한테 잘 따라오라고. 와 여기서도 연기를 하네. 근데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방장을 잃었어. 여기서 연기를 하네. 아니야 우리가 완전 재미만을 추할 수 없잖아. 구준이 형 왜 그래? 형무 형 얘기하고 있는데. 그치. 이런 케미로 이제 걸려. 구준이 형 나쁜 사람 아니야? 구준 저격수가 여기. 아 그렇습니까? 아. 반전이라는 게 참 매력적인 단어잖아요. 반전 매력, 반전 캐릭터. 저희는 캐스팅이 너무 좋았어요. 아마 캐스팅이 거의 한 7할 8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캐스팅을 했지?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데리고 왔지? 캐스팅 좋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제 주변에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본인들이 자기네들 뭐 그래 캐스팅 너무 좋아 맨날 이러니까 이게 그래 좋지. 연기를 해보면서 다른 배우들이랑 같이 계속 호흡을 맞춰보면 알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대본에 나오는 것들보다 더 재밌게 살리는 것도 있고 뭐 물론 감독님이 아까도 영상에서 나왔지만 좀 애드립성을 많이 열어주시는 편인데 그것도 사실은 배우들이 애드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려야 감독님이 열어주는 편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아 정말 캐스팅 잘했다. 정말 감독님이 평상시에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그리고 우리 지원 씨 같은 경우 이제 헐리우드 연기파 배우 산드라 오. 지원이한테 안 되지 샌드라 오. 그죠 그죠.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뭐 많이 듣기는 했는데요. 웃어. 뭐라고 했지?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예. 다른 사람 누구랑 누구 닮았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얘기해도 되는 건가? 누구? 지금 얘기하려고 마이크 채우신 거예요. 아. 이하늘 씨 닮았다. 이하늘 씨. 지영 여기 지영 이하늘 왔네. 고진 씨 너무하게 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하늘 이하늘 나왔다. 예를 사제 이범수 씨가 출연하신다는 얘기가. 어디 아니 그 사실 누구랑 얘기하냐. 저보다는 사실 저희 아버님이 많이 닮으셨어요. 사진 보면 똑같으세요. 형 혹시 어떤 분인지 압니까? 유명한
그 광고 성우세요. 진짜 유명한 그 광고들 있잖아. 어, 어디 목소리 주인공을 많이 몰랐어. 진짜 많이 하셨어요. 침대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오! 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거 볼제 목소리. 와! 또. 설렘이 열리다. 그 시작은 당신의 지로부터. 왜 모르겠는데. 배지 신제품 차량용 프리미엄. 요거는 똑같다. 아니 요거는 똑같다가 아니라 그걸 하셨다고. 요거는 똑같다 지금 아, 개인기 하신 게 아니라 똑같았어. 본인 혹시 뭐 했어요? 아, 뭐. 저는 월트 디즈니 사에서 감사패를 세 번 받은 여자고. 겨울왕국. 뭐? 그 돌멩이 아줌마. 오! 아, 그러니까 불러서 이렇게 오! 주인공 크리스토퍼로 이렇게 막 돌봐주는. 해봐. 왜 이렇게 멋진 킹카를 마다하는 거야? 야, 거는 겸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그리고 뭐 모아나에서는 할머니. 탈라 할머니 왜 등에 가오리 문신이 있는. 난 물과 춤추며 살아 파도를 헤치면서. 야 이렇게 몰랐어. 진짜 몰랐어. 와 나 진짜 오늘 아침에 모아나를 보고 나왔거든요. 저 원래 애니메이션 편으로 들으셔야죠. 우리 그 앤문부에서 단결 씨 같은 경우에. 다큐멘터리. 어... 아마존에서 사실 목소리 진짜 좋지. 아, 네. 아, 아마존 눈물은 뭐 비할 것도 아니네. 아마존의 눈물 성우 얘기 이후부터 목소리 좀 까시는 것 같은데. 그냥 목소리 좋은 척 약간 좀. 예. 아니 그 아래션을 뜨니까 이제 좀. 그 아래션을 뜨니까 이제 좀. 이렇게 김남일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그냥. 김남일 캐릭터 김종원 대대로 특수팀 안 된다. 안 된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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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길, 김혜일 캐릭터. 야 이거 안 된다! 야 이거 안 된다! 맞아. 확 진행 멘트까지. 야 이거 진짜. 뭐, TV 보자. 어머 김남길 씨 목소리 아니야? 그래, 뭐지? 김영목 씨? 박진영 개인기로 노래도 가능하시다던데. 박진영 선배님은 표정이 세 단계가 있어요. 예. 첫 번째 단계는 슬프면서 약간 좋으실 때. 아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쵸? 피아노 칠 때. 그 K-pop 스타에서 나와요. K-pop 스타 보면 너무 노래를 잘하면 너무 감동하셔서 막 짜증 내시는 게 있어요. 입은 웃는데 눈은 짜증이 나서요. 다른 운동이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릴 때 다 태권도를 가르치잖아요 부모님들이. 네. 그래서 그 태권도 했던 거랑 이제 액션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이 다리가 길어 보이게 찍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드라마를 위해서 뭐 액션 스쿨이라든 이런 데서도 일단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액션이야 뭐 그것도. 네, 지금 액션 씬 찍고 오신 거예요?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요즘 협찬 잘 안 돼가지고. 집어넣어야지.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면
장윤 씨가 지금 보통이 아닌 게 우리가 조금만 바람 잡으면 본인이 나가서 돌려차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안 나가려고. 아니 근데 옆에서. 아니 이거 봐. 아니 옆에서. 아니 이거 봐. 야. 그러면 기본 뭐로 해냈어. 리액션 리액션 박준영 씨로 해주면 안 돼요? 별게 없는 발차기인데 이렇게 다들 그래도 멋있어. 아니 그리고 저런 거 이상해. 대충해도 멋있어. 운동하다 어울린다. 저 김남길이라서 다리가 되게 길어요. 다리가 이해를 해주시. 뒤에 조심해 주세요. 와. 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예요. 야, 야, 나 며칠 있다가 갑자기 킥복싱 하는 씬이 갑자기 들어갔다. 야, 생각해봐. 내가 킥복싱을 못했으면 이 장면 어떡할 뻔했어. 맞아, 맞아. 그렇게 있어. 그리고 또, 야, 그리고 골프 치는 씬이 갑자기 생겼어. 야, 야 내가 골프 못 쳤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어. 배우들끼리는 젊음이의 킥복싱 장면의 그 거친 숨소리를 저희가 맨날 따라해요. 녹음해가지고 서로 계속 공유하시고 약 올리는 걸로 해. 액션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말 안 하고 하거나 감정 욕을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고준 형은 이런 액션을 이것은 이래서 할 소리가 아니야. 같이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줄게.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무에타이를 배웠어요. 이 정도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야 그러는데. 근데 무에타이를 배웠는데 무에타이에서 기합 소리를 그 필수적으로 가르쳐 줘요. 아~ 이게 할 때 전통적인 무에타이에서는 아이씨 아이씨 이 소리를 해야 돼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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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말이 좀 그러니까. 영화를 찍었는데 다 아이씨만 나오는 거야.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막았죠. 막았는데도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래서 무에타이 누구한테 배웠나? 아니,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장롱한테 배웠어요. 그 되게 이상하다고 느낀 게 승민 오빠랑 삼겹살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아 우리 남길이 삼겹살 좋아하는데 우리 남길이 삼겹살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두 분의 관계가 의심되는 거예요. 연인이 아닌가 연인이 아닌가 너무 애틋해서 두 분이 김남길 씨를 고발합니다. 자꾸 쫄쫄 따라다니고요. 대장실에서도 자꾸 자기 옆에 있으라고 그러고 맨날 같이 밥 먹자고 그러고 나 없으면 밥 못 먹는다 그러고 맨날 자기 집에 가서 자고 가라 그러고 집착이 좀 심한 김남길 씨 이제 그만 작품도 끝나가는데 홀로서기 해야지. 정도껏 해. 김남길 씨랑 처음 액션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근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혀 긴장하지 않고 준비도 안 한 것처럼 톡톡하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래요? 웬걸 이거? 이형걸 이형걸 웬걸 이형걸 웬걸 이형걸 완전 날라다네요, 붕붕붕. 그래서 저도 갑자기 긴장이 됐죠. 저는 왠지 열 번 났어요. 저렇게 수줍게. 멋져. 아, 남길이 너무 잘해요. 너 부럽다 얘. 김남길 씨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비가 나오죠, 비가. 비글. 비글. 아, 그거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김남길 씨가 만두 먹었던 장면에서 한신부님 아니 저기 식사 기도를 김순희님도 원래 만두를 먹여주고 이런 게 없어요. 뜨거워서 한 번 뱉었는데 그 다음에 만두를 입에다가 집어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했던 와, 저거 애드립이었어요? 아 진짜?
승기 씨한테 왜 그렇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아니, 좋아요. 개인적으로 네. 같이 붙어서 촬영을 많이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성균이가 아는 지인분들이랑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랑 또 겹쳐서 그렇죠. 서로 이야기를 네. 이 드라마 하기 전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서로. 아... 네, 그래서 더 가깝게 다가간 것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집을 보내줘야죠. 아니, 성균이가 집이 멀어서 아하. 늦게 끝나고 일찍 나가야 되는 뭐 어쩔 수 없는 촬영이 있었는데 같이 모텔에서 이제 영화도 보고 자고 씻고 샤워하고 나왔는데 그때 그 이후부터 저를 좀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 번 자고 다시는 둘이 같이 안 자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우리가 모르는 뭐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같이 이게 같이 하다가 혼자 하면 되게 외롭거든요. 되게 저 집착한다고. 동갑이에요. 동갑 친구 배우라. 아, 그래요? 그럼 되게 또 반갑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로 눈꼴 시려워서 제가. 제가 했는데 자꾸 헤이리만 찾고 제가 했는데 자꾸 이렇게 찾고 정말 그럴 정도로 둘이 정말 애틋한 사이였어요. 현장에 있다가 두 주연 배우들끼리 가서 뭔가 속닥속닥 하면은 조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 제가 무슨 이 현장에 이 씬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거나 뭔가가 굉장히 신경이 안 쓰이는 척 하면서 이렇게 귀기로 듣는데 둘이 이렇게 속닥속닥 하면 가보면 뭐 먹을까? 여기 느끼죠? 우리는 식성도 너무 닮았어요. 저희 같이 식사를 많이 하는데 거의 매번 하는데 둘이랑 같이 먹으면 순댓국, 국밥 저녁에 국밥 먹는데 내일 아침도 국밥, 점심도 국밥, 저녁도 국밥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그 국밥집에, 주변에는 국밥집은 다 가서 삼시세끼 국밥. 이거 좀 쑥스러운 질문인데 한희 씨가 답변하기 좀 곤란할 수 있는데 미운 역할인데 믿지 않게끔 하는 비결이 뭐예요?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 내 욕망을 드러내는 거에 그냥 거침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선이의 전사 자체가 가볍지가 않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묵직하게 전사를 가져가면 네.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수면에 보이는 것들은 가볍게 가져가도 된다. 아니 이번에 박경선 역할을 아니 캐릭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아니 씨 자체가 뭘 하더라도 밉지 않은 그 비결은 정말이야 뭐라고? 오빠? 뭐야 오셔가지고 정말이야 오빠? 스트레스! 어디 좀 남겨둘 거야. 평택 신미호님이요? 뭐야? 님? 예. 평택 신미호님께서는 그냥 타짜가 아니십니다. 순천 우강도 마산 그리고 평택 신미. 자, 20년 전 대한민국 3대 타짜는 평택 신미호, 순천 우강도 그리고 저거 모르면 안 되세요 저거. 나 알아. 왜? 아니 우리 타짜에 출연을 하시고 형우 씨 아세요? 알아요. 진짜로? 네. 마산이잖아요. 바다. 아, 나 알아요. 한희 씨 여기까지 말했는데 못 맞추면 못 맞추는 거야. 와, 와, 살아있네. 한희한테 강력한. 하러 해? 와. 힌트 마지막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봄. 난 찾아봤어. 봄, 봄, 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어? 어? 봄, 여름, 가을, 어렵다, 겨울에 힌트, 봄. 힌트. 아몰라, 아몰라. 예. 자, 잠시만요. 도다리. 도다리. 한번. 도다리. 아, 저기 있어, 도다리. 아, 이 마산 아니지. 마산 아니 유명하니까. 유명하잖아요. 풀어봅시다. 어, 도다리. 그 다음에. 아몰라, 아몰라. 아몰라는 뭐야? 그리고 마산 하면 도. 마산 강호도. 야, 내 3대 타짜야. 순천 오강도 마산 도다리 아~ 그리고 평택 내 거 아니야 신미호 신미호 망해 이번에는 이점 어떻습니까?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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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냥 애교 한번 표정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뭐? 그 아무도 아무도 그냥 그냥 그런 건 이점 갈 수 없지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 둘 셋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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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1점 하도록, 1점 하도록 할게요. 2점. 아니면 이게 왜 현봉 씨가 얘기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자, 박지효 가자. 자, 박지효 가자. 2점. 2점, 2점, 2점. 2점. 야, 첫발 동심이네. 하느님의 정의를 세워 있는다고 전해드릴게. 저 정답과 상관없이 저기 현장에 보이는 저 김치 냉장고 있죠? 네. 야 우리 제작진 디테일하게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아 그거 이거예요? 네. 어 똑같은 거. 똑같은 냉장고예요. 아, 똑같은 거네.
저기에서 한 맞춰 보실래? 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기에서 한 맞춰 보실래? 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저는요. 아니,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답 모르고 이 문제 봤을 때 저는 맞췄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CG가 티가 나지 않아? 저희가 없는 소품을 CG로 이제 만들어놨는데. 야 진짜로요? 자, 영상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아, 영규 씨는 이게 알면 보여요. 아 찾았다, 안 찾았다. 자 이제 3초 안에 자리 안 앉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3, 2, 네. 게임 같아 진짜. 아, 진짜. 그렇지. 뭐야? 뭐야? 저는... 스티커. 아, 냉장고가 아니고 스티커구나 나. 네. 냉장고 스티커였어? 야, 진짜 진짜. 그렇지, 그렇지. 뭐야? 뭐야? 스티커. 그렇지. 뭐야? 뭐야? 저는... 스티커. 아, 냉장고가 아니고 스티커구나 나. 냉장고 스티커였어? 야, 진짜. 다음으로 1위는 고준 씨입니다. 인싸 무슨 춤? 오나가 댄스. 네, 그거를 좀 빨리 할 줄 알아요. 아유. 얘가 뭐 짤짤짤하고 뭘 많이. 에이. 빠질 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맞아요. 일단 뭐, 네. 뭐 주인 배우로서 사실은 모든 동료와 제작진에게 또 공을 뭐 100번, 1000번 돌릴 텐데 네? 또, 네? 또 불구하고 그럴 생각 별로 없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다 나 때문에. 저희 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리더입니다. 와. 그래도 네. 본인이 잘해서 되는 걸로 그럼요. 이렇게 새로운 장르의 캐릭터 탓에 갑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무릎보다 팔 때는 그때는 멀쩡했는데 그때는 겸손도 했고요. 예전에 제가 드라마 SBS에서 나쁜 남자 할 때도 나쁜 남자라는 그 소재나 이미지가 거의 끝물이라 그래서 굳이 나쁜 남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주변에 이제 반대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예. 열혈 사제도 사제가 이제 뭐 나올 만큼 다 나왔는데 예. 뭐 굳이 또 사제를 소재를 갖고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다르게 보여주려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와중에도 찬양하라. 행복한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맨 마지막에 엔딩 자막에 WWB를 만들어 놨다가 넣었다가 뺐다가를 정말 열 번도 넘게 반복을 했습니다. 일단 넣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넣습니다. 방송 나갔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즌2로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